국회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여러 번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건 처음 봤다.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를 국힘은 함부로 파괴해버립니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즉 사람다움, 즉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큰 책임으로 갖고 있는 부처 맞죠? 예,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혹시 법무장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법무부의 책무를 놓치지 않으실 거죠?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예. 혹시 후보자님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비둘기 태우기. 후보자님 오전 내내 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아, 그 지루하고. 과거의 그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혹시 졸리진 않으셨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모르세요? 예전에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 없어요? 그걸 제가 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아침부터 피의자 불러다 놓고 예. 검찰 체육대에 참가한 검사한테 주의 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비둘기 태우기죠, 일종의.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16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시간 1차, 2차 4시간 조사 받았는데 휴식 시간이 단 6분이었어요. 이런 게 비둘기 태우기에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검찰에. 근데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지금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으로요. 기억하시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거 맞죠? 함부로 한 거잖아요, 당시. 심하게 함부로 한 거죠. 네, 말씀해 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조국 수사,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저는 행위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예.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흘려주기 피해 사실 흘려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국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사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당했다. 노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알지 못해요. 그때 검찰에 제가 계셨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관여하지 그건 사과 사건이 아니라고 보니까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 의사가 있다고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네. 하세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은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가지고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잠깐만, 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하나만 좀 하죠. 제가 나머지는 제가 그 자료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후보자는 형사사법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국민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직업적 양심했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당했고요. 국가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정당 복지공약의 재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해도 괜찮은?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법적으로 제출하는 건 언론을 대고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집단 행위를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나중에 혹시 법무장관으로 취임을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예, 당시에 국민들이 네.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릴 의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